기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부산의 120년 역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창년기후 긴급행동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하틴성에 2021년 3월부터 베트남 하틴성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참여하는 중앙추 석탄화력발전소는 어떻게 되면 한국이 참여하게 되고 한국이 짓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석탄발전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 최대 수의 기업으로 선정되고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 저희에게는 더 이상은 눈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린뉴딜 최대 수혜주 코로나로 1조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곳에 참여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날로는 친환경 기업, 택시업, 그린뉴딜 선도기업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의 중앙부 석탄화력발전소에 설계, 조달,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돈을 벌겠다고 베트남이 지금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재생에너지 선도국가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 지구상의 지상의 마지막 탄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주시고 모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